당신은 지금 성공이라는 마을과 실패라는 마을로 향하는 양갈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인드, 컨셉, 임대료는 인테리어, 메뉴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저에게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마인드, 컨셉, 임대료.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지만 따로따로 방대하게 풀어놓은 얘기들이라 한번쯤 쉽고 간략하게 같이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카페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성공하는 카페와 실패하는 카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실패하는 카페 사장은 자신이 원하는 카페를 꿈꾸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신의 카페를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오픈을 하게 되면 손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카페 사장은 손님이 원하는 카페는 어떤 것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카페와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접점이 없으면 과감하게 내 생각을 버립니다. 항상 손님이 원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 카페가 손님이 좋아하는 카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성공한 사장들은 손님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손님들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의 덕분이네요. 이것이 덕분인의 마인드입니다. 성공하는 카페 사장과 실패하는 카페 사장은 관점부터가 다릅니다. 실패하는 카페 사장의 관점은 나라는 1인칭의 관점이고 성공하는 카페 사장의 관점은 당신이라는 2인칭의 관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성공이라는 마을과 실패라는 마을로 향하는 양갈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 길목에서 마인드에 따라 한쪽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길을 선택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 따라 목적지까지 쭉 걸어가야 합니다.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인드의 열쇠는 관점입니다. 카페가 인테리어를 이쁘게 하고 비장의 레시피만 있으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카페가 다 거기서 거기 같으신가요? 그러면 왜 망하는 카페가 그토록 많은 걸까요? 최소 3억은 있어야 차릴 수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최고급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브랜드 인지도도 있는데 왜 망하는 걸까요? 이유는 카페의 컨셉이 손님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광객 최고급 호텔이 아이를 동반하면 숙박하지 못하는 노키즈 호텔을 선언하면 갈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반면 한적한 야외에 있는 러브 호텔이라면 미성년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컨셉은 달라져야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것, 니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처에 파리바게트를 비롯한 빵집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한다고 베이커리 카페를 차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카페 상권의 현실은 이보다 더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컨셉에 있습니다. 손님의 니즈에 맞고 주변과 차별화할 수 있는 컨셉 말입니다. 이렇게 컨셉이 살아있는 카페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컨셉에 맞는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를 구성해도 컨셉에 어울리게 해야 합니다. 컨셉이 살아있으면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돈이 줄어듭니다. 카페 인테리어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컨셉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 커피숍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컨셉은 마인드와 더불어 카페 창업에서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카페 창업을 준비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대박을 꿈꾸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부분 대박의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꿈만 꾸고 실현 가능성은 타진해 보지 않는 거죠. 손님이 많으면 대박인가요? 실제로 손님은 넘쳐나는데 적자가 나는 카페가 적지 않습니다. 똑같이 2천만 원을 벌어도 누군 1천만 원이 남고 누군 적자가 납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대박이 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들어 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박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정 임대료란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적정 임대료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3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이 하루 매출로 가능해야 합니다. 즉 월 임대료를 3일에 뽑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해당되는 점포가 유명 상권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정 임대료 기준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을 안일하게 생각하면 돈 벌어서 건물주에게 다 갖다주는 격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이 좋지 않은 곳에 차리더라도 적정 임대료의 기준은 꼭 지키십시오. 다행히 요즘은 한적한 곳에 차려도 컨셉이 명확하고 마케팅만 잘하면 성공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사람에게 대박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흔한 성공 법칙에 자신을 끼워 맞춰가며 막연한 꿈을 꾸는 사람에게 대박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인드, 컨셉, 임대료는 인테리어, 메뉴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명심하시고 생각도 많이 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